학습 능력을 보이며 월반까지 하게 되면 물론 미국에서의 초등학교 시절을 성공적으로 보내게 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게 된다. 아유, 우리 딸 오늘도 학교 공부 재밌었어? 어휴, 힘들지? 많이 먹어. 아, 엄마, 엄마. 나 자랑할 거 있다. 나 오늘 100점 만점 받았어. 진짜야? 아유, 세상에 내 딸. 장애다, 장애. 아유. 아, 정말 나도 깜짝 놀랬다니까. IQ 검사를 했는데 100점이 나왔지, 뭐야? 뭐? IQ 검사를 했는데 100점이 나왔다고? 이거, 이거 사. 그거는 평균 IQ 점수보다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학교 성적은 우수한 데 반해 여전히 늑대기는 마찬가지였고 이연숙 주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딸에게 미련하게 공부하기라는 세 번째 비법을 제시한다. 아, 이 문제 또 틀렸네. 저번에도 틀렸었는데. 아, 이 바보. 정답지 좀 확인해 봐야겠다. 안 된다! 정답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정답지는 절대 안 돼! 그럼 어떡해. 진짜 어려운 문제란 말이야. 공부는 미련하게 하는 거야. 모르는 게 있으면 정답지 볼 생각 말고 교과서 찾아서 다시 시작해.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처음부터 공부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대한민국 어머니들이 이 기초를 닦는 거 없이 고층 빌딩부터 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자기가 스스로 문제를 파악하고 또 공부하는 것이 이 학습의 기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혼자 찾아보고 노력하고 해결하도록 그렇게 저는 공부를 시켰죠. 아이에게 맞는 느린 공부법을 실천한 이현숙 주부. 하지만 그녀에게도 사교육의 유혹이 없었던 건 아니었다. 나는 중학생 둘을 가외에다 학원에다 이렇게 시키려니까 사교육비가 만만치 않네요. 아니 우리 애들 아빠 월급으로는 좀 쪼들리고 내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 그나저나 네. 주연이 특목고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특목고는 무슨. 아유, 애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당연히 특목고 가야지. 아이, 참 지금도 학원 안 다녀? 학원이 무슨 필요해요? 공부는 지 스스로 하는 거지. 아유, 아니에요. 저기 조 옆이고 철순애. 걔도 공부를 잘해서 맨날 전교 1등만 했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저기 성적이 떨어져서 지금은 학원을 세 군데나 다녀요. 그래. 아무래도 공부하는 것도 혼자 공부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아유, 주연이 학원 보내요. 학원 다니네 하고 안 다니네 하고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렇다.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주변의 특목고 본인은 물론 사교육을 시키라는 말 때문이었다. 특목고를 보내, 아니면 학원을 보내. 아유, 나도 정말 아니, 아 얘! 아니 왜 벌써 집에 와 있어? 자율학습은 어쩌고? 엄마, 나 자율학습 안 들을래. 그리고 보충 수업도 안 들을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남들은 학원까지 다니는데. 나랑은 안 맞아. 나 그냥 학교 수업만 듣고 집에 와서 혼자 공부할래. 응? 엄마가 선생님한테 말 좀 해줘. 그래, 특목고, 사교육 다 필요 없어. 혼자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공부는 혼자 하는 것이라는 교육 철학. 그것이 그녀의 느린 학습법의 비결이었던 것. 따라서 강제 교육이 아닌 공부 시간, 공부 방법, 공부 분량 등 이 모든 것을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 주었던 것이다. 제가 애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공부하는 척 하지 마라. 또 공부는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하는 것이다. 그게 1시간이 됐던 10시간이 됐던 공부를 잘한다는 건 결국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딸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우리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죠. 결국 자녀의 특성과 능력을 제대로 파악해 그에 맞는 공부법을 실행한 결과 IQ100에 늦된 딸은 하버드대에 입학까지 하게 됐는데 그 결과 대한민국 평균 사교육비와 비교해
그녀는 총 3,600만 원의 사교육비를 절약할 수 있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늦대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믿고 기다려주시고 또 공부에 절대로 실증내지 않게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확실한 비법 두 번째 졸업. 의대 졸업. 현재 의사로 재직 중인 첫째. 에스대 법대 수료 후 변호사가 된 둘째. 에스대 약대를 거쳐 약사로 일하고 있는 셋째. H대 수학과를 마치고 선생님이 된 넷째. Y대 의대를 졸업 후 인턴 과장을 밟고 있는 다섯째. 하나가 아닌 다섯 딸을 모두 사교육 없이 명문대에 보냈다는 김종선 주부. 과연 그녀의 교육 비법은 무엇일까? 자식 교육이요? 엄마 하기 나름이죠. 때는 1984년. 얘들아 귤 먹자. 우와, 귤이다. 엄마, 오늘은 귤 몇 개씩 먹어? 몇 개씩 먹긴 너희 다섯 명 귤 다섯 개. 그러면 한 개씩 먹으면 되지, 그치? 두 개씩 먹으면 안 돼? 다음에는 엄마가 두 개씩 먹게 해줄게, 알았지? 26살의 나이에 결혼 후 연년생의 다섯 딸의 엄마가 된 그녀는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을 것도 못 줄 만큼 곤고한 생활을 하고. 너 한 개? 엄마, 그걸 빼서 먹어요. 잘 갔다 왔어. 오늘 가자. 조심. 우리 경이도 영어학원 다니고 싶어? 나도 보내줘. 나도 영어학원 보내줘. 이런 안 좋은 가정 여건 때문에 그녀는 다섯 딸을 모두 유치원에 보낼 엄두조차 낼 수 없었다. 우리 같이 물린 재산 없는 사람은 미처 안 들고 그래도 성공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재주대로 아들 열심히 가르치는 게 최고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 우리 그때만 우리 친구들도 뭐 어느 유치원이 뭐 사립 무슨 유치원이 좋다고 줄 서가지고 막 그 추천 받아가 막 그런 데 보내고 그랬다고. 나는 그럴 때 속으로 나는 그런 거 하면 그때도 난 생각 그렇게 안 했어. 유치원 1류 나온 데 해서 서울 딱 가는 건 아니라고 난 그때부터 나는 생각을 했어.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너희끼리 놀아. 그렇다. 남들 다 다니는 유치원도 학원도 보낼 수 없었던 그녀는 결국 아이들을 위해 그녀만의 특별한 공부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가지게끔 동기 유발을 하라.